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오늘도 네, 알집을 꺼내려고 합니다. 지금 24년 2월 15일 네, 알집 물었고요. 그전에 작년에 한번 술을 먹고 탈피를 했어요. 그리고 올해 다시 11월 10일 수컷 나온 거 합사시켜가지고 놔뒀다가 지금 알집을 물고 있는데, 짠, 크라찬이고요. 방금까지는 알집을 놓고 있었어요. 놓고 있었는데 제가 사육장을 건드리니까 지금 또 알집을 훅 잡았네요. 알집 보이죠? 제 이빨 앞에. 오늘 날짜는 3월 16일이고요. 토요일입니다. 한 달이 조금 넘었죠? 하루 넘었네요. 크라찬 암컷 성체 색깔은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알집은 잘 물고 있습니다. 알집을 놓고 있길래 쉽게 꺼내겠다 싶었는데 얘가 또 알집을 다시 물어버리는 문제로 조금. 아,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사육장, 이 사육장이 예, 좀 준성체 때부터 합사시켜 작년에, 그쵸? 작년에 준성체 때 사육장 통째로 넣어놨고 암컷, 수컷 두 통을 넣어놨던 통이에요. 그리고 지금 물그릇 근처에서 알집을 잡고 있어가지고 따로 피크통을 넣어서 물을 채워줘서 습도를 유지시켜줬습니다. 습도를 유지 안 시켜주면 알집이 마르기 때문에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습도 유지용으로 넣어놨습니다. 알집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. 습하지도 않고 동그랗게 잘 말려있죠. 이렇게 자꾸 건드려서 우선 얘가 화가 나서 이 핀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알집을 놓고 할 때까지 건드려주는 겁니다. 바로 잡아채면 얘가 다시 물어요. 그리고 앞다리로 다시 잡아서 채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좀 열심히 관리하네요. 보통 이만큼 하면 놔라. 놔주쇼. 깜짝이야.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빼냈습니다. 얘가 참다 참지 못하고 보셨죠? 공격하는 거. 제가 좀 괴롭혔어요. 뚜껑은 닫아주시고. 알집 상태는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느낌도 좋네요. 알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. 림프 정도 느낌이네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봄이죠? 이제 봄이 다 왔네요. 입춘도 지나고 추운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봄이 살다 왔는데, 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집이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. 색깔이 노랗지가 않고 색깔이 있는 거 보니까 애들이 역시나 느낌상으로 나온 림프 상태가 맞았네요. 시간이 역시 한 달 지나니까 여기 스팟 있네요. 알집은 다 뺐고요. 무정난 달라붙어 있는 거 빼고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 애들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진해져 있죠? 진해져 있는 거는 이제 탈피가 임박했다는 소리. 그래서 림프에서 스파이드링으로 탈피한 애들이 보이네요. 얼추 보니까 한 80%겠네요. 지금 무정란들도 많이 보이고요. 무정란들 비율에 애들 나온 거 비율 보니까 한 80% 이상 클린하게 나왔네요. 나머지 애들 이것들은 뭐 무정란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무정란들은 이거는 100%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. 무정란들은 섞일 수밖에 없고. 그리고 어미가 잘 관리해서 애들 무사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? 네, 림프 관리통으로 우선 넣어야겠죠? 아직 림프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며칠 두고 다시 파이어드림 관리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하루 차이로 좀 일찍 꺼낸 것 같아요. 지금 애들 지금 탈피를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으로 탈피하고 있는 애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잠깐 옮겨가지고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아이들 필요 없는 거 빼내고 하고 있는데 이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탈피를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으로 탈피하고 있는 애들 보이시죠? 이런 애들이 탈피한 애들이 탈피하고 막 벗어지고 올라오고 얘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. 이렇게 이 순간순간에 탈피를 하고 하루면 될 것 같아요. 하루면 얘들 다 탈피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옮겼고요. 계속 탈피하고 나오네요, 애들. 그러면 얘도 잉큐통으로
넣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누군가 하면 라이브 방송에서 봤던 애들이죠? 꺾개랑 마스카라입니다. 멀쩡한 애들 꺼지만 넣어놓은 거고요. 나머지 다 무정란이어서 한 열댓 마리 건졌는데 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오늘 꺼낸 크라찬, 크라찬 아이들 하루 지나면 다 무사 탈피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